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의 얼빠진 그런 행정을 한번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학창 생활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저만 하더라도 많은 선생님을 거쳤습니다. 기억에 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60대 중후반이지만 아직도 학교 때의 그런 선생님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흐릅니다. 이전부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스운 일이 터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직 문화 혁신 방안이란 이런 아주 희한한 용어의 그런 방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전 우리나라에서 계속 내려오던 말입니다. 한자 문화권인 동양사에서 선생님, 선, 일직선, 그리고 생, 날생, 선생님은 어느 동양 국가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선생을 센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셴셩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똑같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teach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마에스트로라고 합니다. 마에스트로 하면 여러분 지휘자를 연상하지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생이란 이 말이 수직적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그런 용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쓰지 말자 하는 안이 도출됐습니다. 이 내용은 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쓰지 말고 어떤 말을 써야 합니까? 이 방안을 보니까 이란, 이 안이 있더군요. 이란은 그냥 님. 선생님이라 쓰지 말고 그냥 님. 만일 제가 최석태 같으면 최석태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이지 않습니까? 조희연님, 뭐이 정도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님자가 더하니까. 그렇지만 학교 사회가 님자로 해서 모든 것이 단정이 될까요? 사회에서도 님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님이라는 소리는 통상적인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웃깁니다. 이 안이 뭔가 하면 뒤에 쌤을 쓴다는 겁니다. 쌤, 샘물의 쌤이 아니고 쌍시어 쌤입니다. 쌤. 쌤이라는 것을 쓰는데 또 별칭으로 성 다음에 프로란 말을 쓰자는 겁니다. 김프로, 최프로. 이게 무슨 골프장입니까? 프로를 쓰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영어 별칭을 또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김, 토마스 윤, 이런 스타일로 쓰자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 보도 자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란 좋은 그런 명칭을 두고, 쌤? 쌤이란 것은 국어 사전에도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 오픈 사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중에서 나도는 말을 정의하는 그런 오픈 사전에서는 쌤이라는 것이 선생님을 낮춰서 부르는 말, 그러니까 비하하는 말, 이런 말이라고 하고 이것이 대구 등지에서 그렇게 쓰는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대구 등지에서는 뭐 김쌤, 최쌤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죠.
그런 용어를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김프로, 제프로 이런 용어, 그리고 브라운 김, 토마스 김 이런 식으로 쓰자고 그렇게 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좋은 용어가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좋은 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쓰지 말고 수평적으로 하기 위해서 쌤, 그리고 프로, 토마스 김, 브라운 체 이런 용어를 쓰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글을 지키는 방안에서도 어긋납니다. 영어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영어를 써야 될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국어사전을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경험이라든지 기회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말이죠. 이전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Speak with love. 이게 선생님을 굉장히 우리가 우러러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의 TF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TF팀이란 것은 태스크포스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일종의 팀이겠죠. 13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놓은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라는 그냥 님, 이하는 샘, 프로, 그리고 토마스 김, 이것을 쓰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도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것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전교조 같은 데서도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왜 이런 용어를 바꿔야 하느냐? 이것이 수평적인 말이 되느냐? 오히려 웃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니까 아직까지 여론 수렴이 된 것은 아니다. 1월 18일까지 결정해서 어떻게 다시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도부터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계속 수평적, 평등만 주장하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존경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평, 이것을 또 혁신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또 시행한다고 합니다. 혁신학교가 그렇게 하는 것이 혁신학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칭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혁신입니까? 저는 교육행정가들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항들이 놓은 줄 압니까? 조직문화혁신이라면서. 여름에 반바지 입기, 샌들 신기, 그리고 퇴근 시간에 인사하기.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인사, 그리고 서로서로 직장 동료 간에도 인사. 이런 것이 자꾸 이어져야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조직을 좋게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퇴근 시간 인사하기라뇨. 이것이 무슨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안들이 TF팀에서 조직을 해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는 이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자꾸 수평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좌파적인 느낌이 물씬 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동무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라는 동무란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서 통상적으로 동무 영어로 컴리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동무란 말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동무란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스스로 호칭이 동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무란 말이 사라진 것처럼 이제는 선생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는 이 상황,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교육 현장에 자기 자제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하도 한심하고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수평적으로 자꾸 가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그런 속셈입니까? 우리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존경받아야 되고, 스승은 항상 스승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은사들을 보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존경심을 보내고, 그리고 맞바닥에 얼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추억입니다. 학교의 추억입니다. 선생님, 수직이라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수평적, 이것이 바로 조직 문화입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조직 문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없애고, 쌤, 김프로, 최프로,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김프로, 최프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얼굴이 동그라면, 라운드 김, 이렇게 말을 해서 될 사항입니까? 학생들은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저는 구타라든지 학교 때 사랑에 매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그런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때리면 안 되겠죠. 사랑에 매도 안 됩니다.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만은 이전 스승과 지금 스승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야단도 많이 듣고 그리고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들겨 편 스승이 정말 나를 바르게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맞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청의 이상한 발상, 선생님을 없애고 쌤으로 하자, 그리고 프로라고 하자, 김프로, 제프로로 가자. 그리고 토마스 윤, 토마스 김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이런 발상에 대해서 저는 비난의 소리를 퍼붓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정말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교육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